오늘도 저희 와이드 연예 뉴스에 무한 애정을 쏟고 계시는 열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드리면서요. 저는요, 오늘 보답하는 의미로 대박! 대박 훈남 준비했습니다. 무려 7명의 훈남 만나보러 가시죠! 대박이다! 보면 볼수록 훈훈해지는 그야말로 훈남들입니다. 10점 만점에 20점을 주고 싶은 남자들, 그룹 2PM을 만나보시죠. 차량 장에 들어서자마자 제법 진지한 분위기가 감도는데요. 2P 멤버들도 연휴 때와는 좀 달라 보이죠?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네, 와, 너무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의상이 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또 모이셨는지. 예, 저희가 네. 오늘 광고를 찍으러 예, 왔습니다. 드디어 광고계까지 점령한 그룹 2PM. 첫 광고 촬영에 무척 설렌 듯하죠? 촬영을 위한 포즈를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예. 얼마 정도 연습했는지 연습한 포즈 살짝만 보여주신다면. 예, 우영이 일단 네. 잠시 일어나겠습니다. 네. 아 허리 안 좋아가지고 인지 브레스 스포티한 자세가 중요해요. 네. 뭐 이런 거. 어디 연습했죠? 여기서 점프를 해줘. 액티브하게. 점프를 해서 이런 식으로. 오. 역시 연습한 보람이 있는 것 같죠? 오늘요 또 제가 오기 전에 제가 살짝 혜윤씨하고 저분은 살짝 라이벌 관계잖아요. 아, 그러면 언제나 라이벌 관계죠. 근데 오늘 제가 오기 전에 1위 VJ를 했다는 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태균과 함께하는 1위 VJ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1위 VJ 태균입니다. 누구세요? 가세요. 1위 VJ 태균이라고. 모르는 사람 인터뷰라고. 아, 저 모르는 사람 인터뷰 안 해요. 네. 원리형 어디세요? 원리형. 원리형 모셔와. 저희 멤버들이 자, 이렇게 비협조적이에요. 저희. 자, 비협조적이지 말고 광고를 촬영하게 된 거에 대한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 아직 신인인데 이렇게 광고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른 곳에서도 많이 불러주세요. 저희 열심히 찍겠습니다. 아, 여기서 다른 곳에서 불러가면 어떻게 해? 어? 아니, 많이 불러주세요. 저희를. 지난 인터뷰와 태균 시간의 인터뷰 살짝 비교 한번 해주신다면. 비교를 하자면 이제 태균 형이 더 잘한 것 같고요. 저희는 친하니까 더욱더 친숙하게 더 편하게 인터뷰했던 것 같고요. 누구세요? 상당히 맞아요. 비협조적이었던 멤버들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말만 해주네요. 지금은 좀 불편하고 좀 살짝 이게 서 있기도 하고. 패스. 오케이. 네. 네. 잘생긴 쿤은 어땠어요? 맞는 말이에요. 얘들아, 남들의 일거수일 투족이 궁금한 유우 씨, 2PM의 대기실을 급습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옷 다 갈아입었잖아. 팬티 바람이라면서요. 아, 전 이게 팬티인 줄 알았어요. 그랬으면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죠. 나가세요. 아, 할아버지 쿤입니다. 예. 아, 할아버지 쿤. 할아버지 쿤. 저희 큰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뭐 안 갈아입으시나요? 꼭 갈아입으셔야 할 거.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라서 날린 거만 입으면 돼요. 네. 나이 대기실에서 그냥 이러고 지내는 건가 봐요. 예, 아, 예 저희는 오늘 하루만요. 오늘 하루만. 네, 오늘 하루만 지내는 거예요. 평소에 대기실에 있을 때는 우리 TPM 멤버들은 뭐 하고 자요. 바로 컨셉 들어갑니다. 오, 자고 계신 건가요? 아니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생각, 무슨 네. 생각 하셨어요? 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지마, 자고 있었잖아. 아니야,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찍을 수 있을까요? 프로페셔널 하는데. 아, 멋있다. 권상우비 저리 가라 하는 초콜릿 복근의 소유자 재범씨. 덕분에 유은 씨를 비롯한 모든 여성 스태프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포즈! 니쿤이 생각할 때 어떤 멤버가 가장 포즈가 좋았나요? 오늘 사진 촬영할 때.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일단 저는 아니고요. 찬성군요. 찬성씨. 네. 오, 오, 이유가 감사합니다. 뭐죠? 이유가... 없고요. 그냥 어떻게 대충 둘러 잘하니까요. 뭐. 굳이 점수를 주신다면 10점 만점에? 10점이죠. 아. 모델 출신답게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찬성 씨입니다. 예, 메리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고요. 예, 와이드 연예인 뉴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2P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찬성 씨가 오늘 애교 포즈 보여줬으니까 이번에 니쿤 씨께서 애교로 애교 포즈 한번 마무리. 하나, 둘, 셋. 오. 실력이면 실력, 어느 것 하나 나물랄 데 없는 완벽한 남자들, 그룹 2PM과의 데이트였고요. 계속해서 다양한 활동 기대할게요. 만나면 만나볼수록 어쩜